안녕하세요. 강호의 발바닥입니다. 오늘도 방문 감사드리겠습니다. 숲속에 홀로 외로이 있는 또좀 으시시한 숙박시설 하나 발견했습니다. 딱 스타일이 이미 한 20년, 30년 전에 지어진 그런 모양입니다. 여기는 지리산 남원이 되시겠고요. 보니까 이88 올림픽 시절을 전후해서 생겨난 그런 모텔이 되겠습니다. 뭐 CCTV 녹화 중이랍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 정도 규모면 아무리 지원을 뭐 국가에서 좀 받았다 해도 자신이 좀 재산이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변에는 그냥 숲입니다. 이걸 보고 와야 될 어떤 거는 관광지는 별로 없거든요. 물론 주변에 큰 지리산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이미 철제 계단은 녹이 슬어서 올라가기 좀 위험해 보입니다. 네, 안을 한번 들여다 볼게요. 네, 옛날 스타일. 저 장애농. 저거 좀 있는 집에서 옛날에 썼는 장애동. 네, 철제 계단도 있고, 저런 걸 보니까, 딱 이런 건물은 이제, 뭔가, 용도가, 여러분들은 뭐 보통 뭐 병원, 뭐 요양시설 뭐 이런 거를 좀 의견을 제시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좋겠지만 경찰 특공대 대테러 진압 훈련 이런 걸로 좀 레펠 타고 줄을 타고 유리창을 탁 깨고 들어가면서 이 안에 있는 테러범들을 진압하는 그 훈련 장소로 그랬음 좀 쓰면은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뭐 항아리, 액자. 이런 거, 네, 저런 거, 저, TV 한번 보세요. 저, 완전 옛날 구닥다리입니다. 지리산에, 뭐, 관광버스에서 한 버스 그냥 풀어놓고 이러는 시절이, 한 버스만 이 풀어놔도 여기 차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돌아가는 거죠, 이 모텔이. 하루나 2, 3일에, 한 버스 정도만 관광회사하고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면 이런 정도는 그냥 유지가 됐을 텐데 아예 이제 없으니까 아마 코로나 시절에 아마 더 직격탄을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큽니다. 한번 좀 들어가 봤으면 좋긴 하겠지만 문이 다 잠기 있는 관계로 열쇠 장치가 되어 있으면 제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바깥만 찍고 사실 창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되지만 사람이 제 발로 들어갈 수 있게끔 문이 열려 있지 않으면 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장사가 오랜 세월 아무리 잘 돼도 저 건물이라는 건물과 토지라는 저 고정 비용이 워낙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건물을 어느 정도 뭐 반값이라도 저기서 자본을 회수하지 못하면 사실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사실은 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심하게는 거의 망했다고 봐야 되고, 네, 일단 건물에서 원래 투하 자본을 어느 정도는 챙겨야 되는데, 여기서 또 뭐, 이렇게 건물을 던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재미를 못 봤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딱 봐도 그냥 수십억이 넘어갈 건데,
게다가 대출이 있었다면 딱 남는 거는 대출 뭐 빚만 남았겠지요. 사실상 뭘 벌린다는 게 웬만하면 벌려서는 안 됩니다. 자본 회수라는 그 부담감이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사실은 있기 때문에 벌리면 안 됩니다. 정말 특별한 어떤 자신감이 있고 뭔가 비전이 있어야만이 됩니다. 저 시설 투자를 한번 보세요. 인테리어도 좀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여의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오늘은 지리산 둘레를 지나다가 또 홀로 우뚝 서 있는 오래된 모텔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